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 전체, 17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 큰 내용으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11절에서 보았지만 제자들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신 내용은 저들을 보존하소서, 보호하소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게 됩니다. 십자가 사역을 이제 다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놔두고 가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아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전을 받고 믿음의 견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인내하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두 가지 기도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그 마지막 부분에는 저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악한 데서부터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고 있고, 17절에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들을 악한 데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은 같은 내용을 적극적인 내용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한 데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소극적이며 적극적인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크게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아버지여 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었는가? 왜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되었던 것인가? 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이제 피를 토하며 기도하셨을 때 이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것인가?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상고하기 위해서는 three keyword가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명이고, 그리고 성별이고, 그리고 말씀이 됩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사명, 성별, 말씀.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미션을 다 완성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게 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실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다 마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바통 터치를 하여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미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버리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데리고 떠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세상에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사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데 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직접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8절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확실한 구원이다. 내 노력,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70% 아무리 잘해도 80%뿐이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대강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행위에서 내 노력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며 10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나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신 후에 10절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 단순히 소극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그냥 떠묻혀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으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명을 주신다. 선한 사업을 주신다. 선한 사역을 맡기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갈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의 동산에 남아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제자는 그 열둘 중에서도 중심인물들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십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은 버리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17장 첫 부분에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듯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봤어요. 그날 보고 눈이 땡그레진다 그러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동그레지는 게 세면은 땡그레진다. 눈이 땡그레집니다. 눈이 땡그레져요. 완전히 눈이 돌아갑니다. 어쩜 이런 영광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장막을 세게 치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하나,
그리고 지금 당신 옆에 계신 모세를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새 장막을 치고 우리도 여기 같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할 일이 있는데,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할 일이 있는데요. 할 일이 있는데. 지난주 SP 그 전국 청소년 집회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애들에게.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있잖아요. 좌우지간 원래 주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그것도 갈 수 있을지 몰랐는데 3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1시간 설교했습니다. 1시간. 그리고 1시간 기도인도 했습니다. 여러분 40분, 45분 지나면 시계 보시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1시간 설교했어요. 그리고 1시간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청이 그냥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얼마나 세게 했는지.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오바했냐, 오바. 근데 제가 오바를 여러분 괜히 합니다. 일부러 해요, 일부러. 근데 목소리 그냥 찢어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냥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비단 물결, 이 그 파도가 부는데 도저히 제가 점잖은 목소리를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진짜 찢어. 권사님들도 그래갖고 목사님 그 좋은 목소리, 그 좋은 목소리 그 남기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데, 근데 진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시간 반하고 11시에 끝났어요. 7시 반에 시작하고 들어와서 잠시 쉬고 한 40분, 45분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 이런데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Oh no, oh no.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세요. 이 세상 아이폰을 통해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이 세상 어떠한 게임을 통해, 어떠한 오락을 통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 떠나요. 안 떠. 12시가 되는데 여러분 11시에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간식. 여러분 그 나이 때 간식 시간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가잖아요. 그때 냄새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간식 시간 분명히 족발 냄새가 났거든. 저한테는 이 자리에서 안 떠나더라. 안 떠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SP도 끝납니다. 그런 SP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면은 각자 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있잖아요. 은혜 여기서 받았으니 여기에 진치고 있겠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되는데 목격했으면 내려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요. 아멘. 가정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사회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추구하여라. 먼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이죠. 선교와 전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전도하여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선교하여라. 미션입니다. 미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또한 구하라. 의는 transformation, 변혁입니다. 변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건설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변혁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이 주위에 있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빛은 주위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SP 그 마지막 날 진짜 쭉 돌아보면서 어느 한 중직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많이 호리호리해지셨어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이제는 잘 쉬시고 잘 먹으시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려면 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수술 받고 낫게 됐는데 낫게 됐으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살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불타고 있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내게 호흡이 있고 심장 맥박이 뛰고 있고 내게 생명이 붙어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묻혀 살다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묻혀 살다가 죽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삶 속에 불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첫 번째 키워드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성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려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 안에 들어가 살라는 것인데, 세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같이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을 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똑같은 말씀을 16절에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중에 저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주님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고 어디에 속하는가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 될 때, 거룩하게 성별되어 구별되어 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소금 역할을 하죠. 소금이 있잖아요. 짠맛이 나야 부패도 막고 맛도 주고 그러지, 이 그냥 주위와 그냥 파묻혀서 짠맛도 없고 부패를 방어하는 이 방제 역할도 못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빛이 주위의 어둠과 함께 있으면 어떡합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시린들이라고 합니다. 나시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삼손이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수백 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수천 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해야 되지 아니하는 것,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두 번째로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됐고,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삶. 너희들이 나를 위해 특별한 재능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성별된 사람들이 되어라. 세상과 똑
똑같이 모든 것을 하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나시린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는 성별된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삼손이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감격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줄 압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줄 압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를 다 범해버립니다. 능력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하십니다. 성별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구별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팔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도 이 면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위치는 그대로 왕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은 여전히 선지자의 타이틀이 있었지만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떠난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뒤늦게나마 회개를 하게 될 때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여전히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타이틀 앞에 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한 번 오신 성령님 떠나시진 않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며 살고 있을 때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를 못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목회를 있잖아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줄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기쁨을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재능으로 못하기 때문에, 경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성별된,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걸 못하면 다 잃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도 썼지만 편지서, 교회에게 편지를 세 개 씁니다. 그 중에 요한 1, 2, 3서인데 그 중에 가장 메이저한 편지가 요한 1서죠.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자, 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굉장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속한 것인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렇죠?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영어로 보면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 컨트롤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신 도덕과 윤리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예술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레이스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의 철학을,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 밑에, 그의 그 영향권 밑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문화와 묻혀서 살고 있는 것,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사는 것, 세상이 즐겨하는 것 똑같이 즐기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구원은 마귀가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만큼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못 빼앗아가요. 나중에 구원받은 자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빼앗아갈 수 있어요. 거룩을 빼앗아가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컨트롤한 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마귀의 컨트롤 밑에 있는 문화 똑같이 따라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이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기면서, 세상의 정욕 똑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 사역한다는 것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나는 떠나지만 이들은 남아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근데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별 없이 사명이 불가능해요. 사명이 있고 성별이 있고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성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그 성별,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17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요, 진리로 저들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무엇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인가? 말씀, 진리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냐 하면, 믿는 자들은 내 말씀으로 구별하신다는, 예수님이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화에 묻혀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묻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게 하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따르라, 따르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처음부터 다른 생활을, 다르게 소속된 자들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라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라는 것을,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때 무엇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까? 한국말 한다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말 합니다. 이제 한국 뭐 문화, 뭐 음식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한국 대한민국 사람으로 증명해 주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자, 이제 보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로 우리를 증명해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이구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증명해 주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아, 여기 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 자,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 세상을 컨트롤하는 파워는 마귀가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이 컨트롤 파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길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은 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며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보았죠. 요한일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사도가 이 세상의 영향권을, 지배권을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보셨나요? 청년들아, 예수 믿는 청년들아, 욕이 많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는 강하다. 세상은 너희가 약하다고 하고 세상은 너희가 소수라고 하고 세상은 너희가 세상과 이렇게 연결이 없는 그 relevant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다, 너희는 강한 자들이다. 챔피언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더라고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때때로는 은혜 받고 막 붕의 은혜 받고 SP의 은혜 받고 마귀제는 팔 걷어치고 맨 땅에 헤딩하며 마귀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 골탕 터집니다. 우리 지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셌는데 우리가 이 맨 땅으로 헤딩한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권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자가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원칙이 되고 나의 법도가 되고 나의 불과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과 불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Oh, your word is my delight. 그쵸?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유혹을 물리치게 하더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청년들아,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다. 마귀가 너를 약한 자라고 자꾸 꼴보고 있는데 아니, 너는 강한 자들이다. 세상이 너희는 약하다고 말하고 너희는 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악한 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강한 자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싱가포르 가신 분들 참 임프레시브하죠? 임프레시브합니다. 싱가포르는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city state입니다. 영어로는 city state라고 그러죠. 그냥 이 말레이시아의 끝부분에 그냥 도시 정도만큼의 진짜 작은 땅입니다. city state. 그냥 도시 국가. 이 정도의 도시 국가. 근데 싱가포르이 세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여러분, 이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이 이제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 연방 그 정부와 다투면서 이제 쫓겨났죠. 떠날 때, 독립할 때에 가장 끝부분, 가장 그 수비 우거지고 밀림 지역, 아무런 자원이 없는 그곳을 받게 됩니다. 근데 65년 후부터 말레이시아는 계속,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계속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와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 싱가포르, 이 도시 도성 국가가, 도시 국가가 세계에 이 경제를 좌우하는 허비 됩니다. 허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언어 때문이요. 언어 때문이었다. 1965년대 우리가 독립해 나왔을 때 우리는 국가 언어를 말레이시아어로 삼지 않고 영어로 삼았다. 세계의 지금 언어, 소통 언어가 되는 영어가 우리 국가 언어가 되면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영어로 바꾸면서 세계에 영향권을 주는 허비, 허브네이션이 그래서 된 것이다고. 언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 확 빛을 받는 것 같아. 언어구나. 언어가 키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언어 제대로 선택하면 곤빈한 나, 궁핍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키는 언어이구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복음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언어입니다. 언어. 무슨 언어가 인류가 하나님께 저주를, 심판을 받았을 때 언어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 심판이었어요. 언어 심판으로 온 세상의 소통이 끊어지고 세상 만방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언어 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저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백성들이 되려면 언어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언어를.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언젠가 저에게 굉장한 그 이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 Let Bible triumph over culture. Let Bible triumph over culture. 문화 위에 말씀을 우선으로 두라. 그 말이죠. 문화 위에 말씀을 우선으로 두라. 굉장한 말입니다. Let Bible triumph over culture.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근데 이 가슴을 뛰게 하는 영어 문장입니다. Let Bible triumph over culture. 왜냐하면 culture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압도해요. 그렇죠? 문화가 다 압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도덕으로, 윤리로 그들을 가르치나요? 문화가 그들을 이끕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화처럼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좌우합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윤리 가르쳐도 라이프스타일이 윤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처럼 파워풀한 게 없는데 이 말씀이 진짜 가슴을 뜨게 합니다. 그 문화 위에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라. 말씀이 그 위에 있게 하여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문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말씀으로 문화를 정복하라. 말씀으로 문화를 정결화하라. 새롭게 하라. 그런 문장이죠. Let Bible triumph over culture. 대단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후에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구약 성경의 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십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면은, 지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는 모든 열방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것임이, 영어로 보니까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전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법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 나라를 그려주는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도가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중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왕성이 왕성하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위에 왕성하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사회 위에 왕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알고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 나의 가정의 문화가 변하고 사회의 문화가 변하고, 오늘날 이 나라 이 땅에서도 문화 때문에, 이 문화를 우리가 즐기며 산다고 하는데 문화 때문에 가정이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가 진짜 아름다운 문화, 생명을 주는 문화, 치유하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백성들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될 때, 그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문화, 자살의 문화에서 살리는 문화, 문란의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미 거룩하신 분이 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기아소,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나 자신을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십자가 사역으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저들도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제 이 말씀을 끝내면서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치유하며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엔티적으로 교회를 깔아 뭉개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말씀이 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이 기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문화와 똑같이, 세상의 정욕을 인조이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겠다. 주님,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사명 갖고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의 문화가 정화되고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SP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만이 아픔이 있는 청소년들 삶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로, 우리 누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 없이 사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패배자처럼 남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승리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확실하게 일어나 주님을 위해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SP 주제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는 내 영혼이 자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 you, Lord.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로 보내 주시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고마우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영광, 모든 은혜, 모든 감사와 사랑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SP에 참석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